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현초등학교 교사 하주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베르누이 정리와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쉽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에서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를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선생님은 선풍기가 너무 커서 들고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같은 원리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날개가 없는데도 어떻게 바람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 안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좁은 관이 있어서 모터에서 바람이 나오면 좁은 관을 통과하면서 바람이 증폭됩니다. 그 세기가 시속 88km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로 통과한 바람은 이 안에 단면을 보면 네, 이렇게 생긴 관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바람이 돌면서 바로 15배나 바람 세기가 세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베르누이 원리인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유체는 공기나 물처럼 흐르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그 넓은 데에서 좁은 데를 통과하면서 마치 물호수를 이렇게 꾹 쥐게 되면은 수압이 세지듯이 바람도 세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안에는 저기압이 되고 바깥쪽은 고기압이 되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바람이 더 세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마치 여기서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직선인 곳과 곡선인 곳이 같이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곡선에 있는 친구가 더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도 공기도 이렇게 빨리빨리 곡선을 타고 가는 친구가 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도 더 세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 이렇게 좁은 곳을 통과해 나오면서 유체의 빠르기가 빨라지면 저기압이 되고 그 근처에 있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더 이동하게 되면서 바람이 더 세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이 안은 빠른 속력과 낮은 압력이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공기는 느린 속력과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리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일으켜진다고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한 간단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준비물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해봅시다. 첫 번째는 탁구공 띄우기입니다. 선생님은 공 띄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구공과 여러 가지 크기의 스티로폼 공, 그리고 작은 풍선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가벼운 그 동그란 물체가 집에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 봅시다. 자, 일단 드라이기에 바람을 켜고요. 물론 이렇게 생긴 드라이기 말고, 선풍기도 괜찮고, 그냥 우리 보통 드라이기도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것이라면, 모두 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작은 탁구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펴고 탁구공을 가운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뜰까요? 네,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기가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 공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세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세기를 한 칸 올리면 네, 더 높게 뜨게 되겠죠? 한 칸 더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뜨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로폼 공으로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듯이 스티로폼 공이 공기를 타고 둥둥 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도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자, 옆으로 이동했더니 네, 공도 마치 공중에서 조종하는 듯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기울여 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대로 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옆으로 기울였더니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같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공이 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두 개를 띄울 수는 없을까요? 두 개를 띄우게 되면, 띄울 수 있으려면 바람이 이렇게 갔다가 공을 타고 다시 모여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될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공이 균형을 잡으면 오! 자, 이렇게 두 개도 띄울 수 있었어요. 네, 공기의 흐름이 어떻다고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공기의 흐름이 어떻다고 예상을 할 수 있나요? 네, 위로 올라간 공기의 흐름이 이 구를 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드라이기나 선풍기가 없다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베르누이의 정리를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베르누이 정리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종이컵과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진 빨대, 그리고 가벼운 스티로폼 공이 있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꽂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풍선꽂이가 있다면 풍선꽂이로 해봐도 좋습니다. 자, 우선 칼로 종이컵 중앙에 이렇게 동그란 구멍을 냅니다. 구멍은 빨대가 들어갈 크기 정도면 돼요. 너무 크지 않도록 유의해서 구멍을 이렇게 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입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중간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칼이나 가위로 반 정도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 막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종이컵이 되겠죠? 위에 스티로폼 공을 올려놓고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바람을 타고 공이 둥둥 뜨게 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베르누이 정리를 쉽게 알 수 있는 두 번째 실험으로는 캔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캔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 캔을 손을 대지 않고 붙일 수 있을까요? 다른 준비물은 빨대입니다. 네, 잘 예상하셨듯이 빨대로 바람을 불어서 캔을 붙일 수 있는데요. 어느 쪽에
캔의 어느 쪽에 바람을 불어야 캔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캔 사이에 바람을 불면 캔을 손을 대지 않고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보셨나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캔 사이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바람이 통과하면서 압력이 세지고 저기압이 되면서 근처에 있는 느린 바람,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더 이동하게 되고 이 캔을 움직여서 붙게 된답니다. 자, 이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바람이 세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빌딩 사이를 지나가면 바람이 많이 세차게 부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빌딩풍입니다. 빌딩풍처럼 이렇게 높은 건물이 서 있을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람이 빌딩을 통과하면서 더 세지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입니다. 이 베르누이의 원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그누스 효과라는 것인데요. 마그누스 효과는요, 화면에 보시듯이 유체 속에서 물체가 회전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운동할 때 물체가 그 이동 속도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아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체가 회전하면서 갈 때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잘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우리 축구를 할 때 프리킥 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프리킥을 찰 때 공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공의 어느 쪽을 차면 이렇게 갔다가 휘어져서 골대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로 변속구를 던지면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그럼 이 마그누스 효과를 알 수 있는 마그누스 컵 글라이더 만들기를 함께 실험해 보겠습니다. 마그누스 컵 글라이더 만들기 준비물은 아주 간단한데요. 집에 있는 종이컵 2개와 고무줄 3개, 일반 노란 고무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면 준비물이 끝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종이컵을 장구 모양으로 바닥을 맞대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봅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이렇게 붙여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고무줄을 3개를 이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고무줄 하나를 하나 속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고리 속에 쏙 넣고 이렇게 하나를 연결해 주고요.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고리 속에 넣고 그다음 또 토끼귀 모양 하나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 부분을 세 번 정도 감을 텐데요. 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자기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세 바퀴 정도 감겠습니다. 2번, 3번. 네, 이렇게 하면 마그누스 컵 글라이더가 완성입니다. 한번 날려볼까요? 마그누스 컵을 날렸을 때 궤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아, 만드실 때 컵의 크기나 아니면 재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컵으로 해도 잘 날아가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잡고.
하고 하나 둘 세 바퀴를 감은 다음에 궤도를 보셨나요? 바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네, 이제까지 간단한 재료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베르누이의 정리와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자연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속에서 과학 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주변의 간단한 재료로도 과학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 자연 현상을 잘 관찰해 보고 그 속에서 과학 원리를 찾아내서 쉬운 재료로도 실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